자, 우리는 영원한 라이벌입니다. 네. 4차원 라이벌이에요. 네. 우리 낸시, 그 다음에 사유리 반갑습니다. 두 분 서로 친해요? 하나도 안 친해요. 안 친하죠? 근데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솔직히 좀 불편하긴 한데, 뭐, 우리. 해야지. 응, 해야지. 오늘 저 두 분이랑 같이 대기실에 썼어요. 네. 힘들었어요. 쉽진 않죠. 둘이 제가 볼 땐 똑같은데 서로 다르다고 되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아니, 서로가 서로를 보면 어때요? 저? 대신에 볼 때 사유리는 어떤 사람 같아요? 아까 대기실에서 봤을 때 머리가 너무 귀여워서 넌 떡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구나. 저는 친구가 좀 머리가 가는 것 같아요. 예? 머리가 간 것 같다고? 머리가 갔어요.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머리가 4차원 아니고 저는 약간 박은지랑 강예빈처럼 좀 섹시하는 쪽에 있는데 왜 항상 같이 나와야 되는지. 아, 나는 강예빈 씨 쪽이다. 나는 섹시한데. 예, 섹시 쪽인데. 예.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맹시랭이 더 육감적인 몸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아요. 섹시는 내가 좀 그래. 우리가 글쎄, 섹시 쪽은 아무래도 맨 시리 쪽이 아니에요. 이윤석 씨, 예. 굉장히 많이 살아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 사유리 씨한테 미안하지만 예. 옆에서 이렇게 보면 안 보여야 되는데. 낸시랭 씨가 다 보이네요. 근데 사실 진짜 육감적인 건 이윤석 씨 앞에 서보면 알거든요. 앞에 서서 오빠 하고 불러봐요, 오빠. 오빠. 그런 반응이 없네요. 없어요. 낸시랭이 한번 불러보세요, 가서. 무슨 실험인지 모르겠어요. 벌써 벌렁거려. 오빠! 오! 왜? 뭐 하실까? 미안하네. 갑자기 한국이 막 두네? 별관이 두네. 두 분 10년 한의사보다 낸시랭이 낫다. 그러면 두 분들이 이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컨셉으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물어보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해보겠습니다. 두 분 나오시고요. 자, 두 분 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몸풀기입니다. 낸시랭 씨. 네. 사유리는 못생겼다. 오! 아니요. 아, 아니요. 아니요. 사랑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약간 웃어 지금. 빨간 물. 아이고, 웃긴다.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유리 씨. 네. 낸시랭은 못생겼다. 네. 네. 맞아. 진실이야. 둘 다 서로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갈게요. 낸시랭 씨께 먼저 드립니다. 네. 사유리가 나보다 더 또라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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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또라이다. 아니다. 내가 더 또라이다. 더 4차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한 번 다시 한번 사유리 씨께 네. 들어볼게요. 낸시랭이 나보다 더 도라이다. 네. 도라이. 둘 다 서로 못생겼다, 더 4차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대박이다, 이거. 둘이 비슷하게. 네, 똑같아요. 솔직히 사유리는 비호감이다. 맞다. 네. 맞다. 이것도 파란불이 울리라고. 우리 경쟁인데, 이게 지금. 맞다. 오. 그러면 똑같이 한번. 솔직히 낸시랭은 진짜 이상한 애 같다. 네, 맞습니다. 네. 진심. 예. 그냥 서로 치박 싸우네. 그러게. 어지러워. 사유리가 가끔 나는 글래머러스하다 얘기하거든요. 아, 낸시랭 씨. 네. 사유리의 몸매는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완전. 예, 완전. 예, 거짓말이다. 예. 옛날에 C컵이라고 얘기했거든. D. 수박이라고 그래. 수박이라고. 야, 디는 나야. 끼지 마. 낸시랭보다 내가 훨씬 글래머다. 네, 맞습니다. 아이, 좀. 자기 체면 걸면 안 돼요. 진짜. 맞대요. 너무 자기 체면을 해요. 네. 네. 사유리보다 내가 남자들에게 인기가 더 많다. 낸시랭. 당연하죠. 네. 아, 네, 네. 앙. 내가 더 인기가 많다. 어디야? 쟤도 좀 거짓말이 없어. 사유리 씨. 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낸시랭의 남자를 뺏을 수 있다. 이거 네. 중요하다. 네. 언제든지. 네? 언제든지. 뺏을 수 있다. 네, 뺏을 수 있어. 네. 내일은 내일. 네. 자, 네. 과연. 자, 내가 나오는 게 너무 웃겨. 네. 나는 언제든지 사유리의 남자를 뺏을 수 있다. 네. 네. 1초도 안 걸려. 1초도 안 걸려? 아니야. 1초도 안 걸린대. 야, 웃기지 마.
사유리 씨. 머리 색이 잡혔다고 네. 머리 저렇게 하고 온 거 아니에요? 맨실행과 라이벌이라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본 분인가 봐요. 맞습니다. 말씀하시네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일본 분인가 봐요. 예, 일본 분인가 봐요. 예. 자, 아, 자, 아, 이건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건 예. 샤넬 코코인가 코코 샤넬인가요? 코코 샤넬. 예. 사실 이거는 방송 컨셉 때문에 하는 거지 집에 가면 집어 던진다. 아니다. 이게 만약에 빨간불이 울리면 집어 던지는 거예요. 저기 아까 화장실 가자. 제가 없었어? 예, 예. 제가 빨간불이 울리면 컨셉인 거야. 오! 이상하다. 이제 두 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몸풀기부터 서로 못생겼다. 아, 그리고 본 질문에서 서로 4차원이다를 더더욱 인정을 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본인이 더 예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본인의 가장 큰 매력은 어디예요? 큐티, 섹시, 큐티, 섹시, 앙! 죄송해요. 그러면 사유리 씨. 봐봐, 비호감죠? 저는 그냥 머리가 똑똑하는 거. 아, 머리가 똑똑한 거. 머리가 똑똑해. 아, 근데 아까 웃기고 사장은 오래 안 가요. 아. 머리가 똑똑하는 거를 가끔 보여줘야 오래 가요. 명수 씨는 머리가 나쁘다는 거야? 아니. 근데 사유리는 가창한 컨셉이 만들어져서 거기 너무 갇혀 사는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알아? 응? 어떻게 알아? 그냥 대기실이랑 방송 일단 좀 다르더라고. 아, 달라요?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저기 한국에서는 4차원으로 이렇게 먹고 살려고 하고 일본 가면 굉장히 조용하다면서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사유리는요. 이제 여러 방송을 같이 네. 이제 4차원 컨셉 때문에 붙어서 하다 보니까 작가님들 만나면 한국말 너무 잘해요. 근데 방송에 딱 녹화 그러면 완전히 진짜 일본 사람으로 돼서 발음을 더 이렇게 못하는 것 같이 일부러 저 일부러 아닙니다 하셨는데 아닙니다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거지 있어야 오래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아, 그러다 일본에 가서는 조용하구나 그러면 낸실행은 고양이 대기실에서 이렇게 내려놓고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화장실에서 아까 같이 갔는데 고양이는 거기 놓고 있었어요 놓고 간 거 맞아 그래? 둘 다 방송을 참 힘들게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출연료 나는 곳에서만 고양이가 있고 출연료 안 나는 곳에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중요한 건 저희가 그 거짓말 탐지 해보다 보니까 네. 몸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둘 다 자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유리 양 같은 경우는 본인이 글래머러스하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저 잡지 화보 찍은 거 봤더니 거짓말인데요? 그거 일부러 제 귀여운 컨셉트잖아요. 제가 지금 캐릭터가 귀여운 그래서 일부러 찾게 만들었어요. CG로. 아, CG로 괜찮게 했는데 아니, 저번에 나왔을 때 왜 지금은요? 지금 찾게 만들었어요. 아, 왜요? 그게 저 자기 저 마음대로 작게 했다 크게 했다 돼요? 가제트인가요? 안에서 동선이야 그게. 가제트야 뭐야? 네. 지금 약간 사유리 씨 당황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낸실행 씨는 진짜 볼륨이 어마어마하시네요. 옆에서 본 게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그 낸실행 씨랑 프로그램을 하다가 옷을 같이 갈아입었어요. 진짜 본인 같습니다. 자연산? 네. 사유리 씨, 낸실행 몸매 본인이 보기엔 너무 예쁘죠? 그냥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 사유리. 많이 부러울 것 같은데.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여성스럽잖아. 요즘 봄브라가 잘 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새마키에도 몸매 라이벌이 있습니다. 아, 우리. 예, 우리 볼륨 시스터즈 김준희 씨, 박은지 씨는 솔직히 둘 중에 누가 더 몸매가 좋다고 생각해요? 다르죠, 분야가. 분야가. 어떻게? 김준희 씨를 올려주진 않네요. 아니 근데 언니가 특정 부위는 정말 대단하시죠. 네. 특정 부위라 하면 아 예. 네, 약간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은지 씨는 좀 아래쪽, 저는 위쪽인 것 같아요. 아, 네, 저희가 합쳐지면 최강이죠. 그러니까요. 네. 예. 지금 저기 김용호 씨는 네. 여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신기하신가 봐요. 예, 예. 점점 앞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여자들 세계가 신기하죠. 깜짝 놀랐죠 오늘. 예, 뭐 이런 일이 별로 두 번 중 없어요. 예, 재밌으실 거예요. 이은아 씨 좀 챙기세요. 저 같은 경우는 탄력성에서는 뒤지지 않습니다. 진짜. 맞아, 맞아. 탄력성 좋고. 지방질이 없어. 그리고 이제 또 저도 쌍파거든요. 직 파이팅이라. 아 근데 탄력성 면에서는 최고입니다. 저도 봤잖아요. 저도 그 빨간색 비키니 정말 완벽한 역사. 완벽한 닌자거든. 네. 아니에요. 아니다. 거북이가 뭔 내밀었어. 나는 닌자거든요.
아니 그러면 민낯은 누가 더 나아요, 사유리 씨? 저 화장 안 하면 누군지 몰라요. 그럼 남자한테 누가 더 인기 있어요? 제가 또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낸실에는 약간 개선 너무 강해서 한국 남자는 그런 스타일을 안 좋아해요. 서양 남자는 흥분하게 시키게 만들었지만 한국 남자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도 할 얘기 있어요. 네. 사유리 씨 처음에 그 미수다에 먼저 나왔잖아요. 네. 그때는 이렇게 좀 예쁜 일본 여성상인데 4차원 컨셉 잡으시면서 점점 그냥 귀엽고 이렇게 좀 약간 망가지시잖아요. 이 이미지로 가니까 더 남자들은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친구들은 많아. 아, 친구들 그럼 내시랑은 인기 많아요? 아니, 줄을 서. 줄을 서. 줄을 서. 아니, 두 분이 앞에서 좀 거짓말 탐지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상대방의 남자를 바로 뺄 수 있다고. 저는 1초.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램이? 1초. 만약에 네, 남자를 좀 유혹하는 뭐 뉴욕 스타일, 일본 스타일이 있어요? 있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김동현 씨. 잠깐 나오셔가지고 일본 스타일하고 한번 뉴욕 스타일 한번 보죠. 예. 그러면 한국 스타일도 한번 가죠. 조현 씨. 조현 씨. 한국 스타일. 토종. 자, 그럼 일본 스타일 먼저 봅니다. 네. 아뽀. 너무 아뽀. 일본 스타일은. 일본 스타일이요? 아뽀. 이거 자해공 갈 때. 어디가? 자해공 갈 때. 여기 아뽀. 여기 아뽀. 병원부터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예. 뉴욕 스타일 한번 더. 뉴욕 스타일. 뉴욕 스타일. 네, 저쪽에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 모르게. Oh, hi. Oh, hi. You're my friend. I heard of you. 어쨌든 그 뉴욕에서 만나서 반가운 애 같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저녁 같이 한번 하는 게 어때요? 제 친구들 소개해드릴게요. 좋아한다. 친구 있어요, 친구? 네, 그럼요. 오, 대박. 알겠습니다. 오, 될 것 같은데? 야, 한국 스타일 가까이 갔다. 한국 스타일 가자, 한국 스타일. 저기 잠깐만요. 아니 얘기 잠깐만. 뭘 하십니까? 저기 저 혼자 됐어요. 시간이요, 도와주세요. 시간 그래. 010.